자, 여러분,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우! 자, 여러분, 이또책한 권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책한 권만 끝낸 게 아니죠, 사실은. 바로 이 수업이 좀 빡셌던 이유부터 탈 겁니다. 두 권의 책을 동시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통 타 강사의 기본 개념 완성을 여러분 두번 듣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다 비법서, 필기노트가 병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반복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켓 암기노트 꼭 병행하십시오. 오메가면서 포켓 암기노트는 필기노트를 또 보완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엔딩 멘트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인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올인원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올인원 다음 어디로 옵니까? 3.0 기출로 오면 되고 이미 동영상 강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완강될 수도 있겠지요? 50강으로 구성될 것이고 이 기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 노트를 병행하기 때문에 또 반복입니다. 여기서 필로 반복해줬지 않습니까? 3.0에 또 반복입니다. 그러다 포켓 암기 노트는 오메가면서 같이 외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역시 뭐 무료, 요거는 무료 특강 올라갑니다. 무료 특강. 아시겠죠? 필수 교재 딱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론 11월 달에 계약되는 뭡니까 이제? 다 학원에 끝내고 나서는 이제 제 숫자상은 5.0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5점 최종 점검입니다. 그리고 4.0 이게 바로 실전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물론 그 외에도 옵션으로서 하프 모의고사도 나오고 봉투 모의고사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지난길 한국사 컨텐츠로 고퀄리티 컨텐츠로 다 만들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네이버 교재와 강의 출시와 개강 시점은 공지사항, 공지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인생 10계명도 재난길거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재난길도 나약하고 너도 나약하니까 절대 자학하거나 자신을 실망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니까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다. 늘 업그레이드해갈 수 있으면 됩니다. 자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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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possibility thinking. 감사하는 마음. 거기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이팅 스피릿!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합격할 것이고 이것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블루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짠! 넘겨보겠습니다. 합격패입니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합격패, 크리스탈로 된 학별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꼭 드릴 테니까 요걸 꼭 받아가시면 지금 학교 후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이것도 역시 연간 1억 이상 제가 경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이 합격패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효도의 하나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받아보시면 부모님께서 그 시대 가장 잘 보는 곳에 둘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합격패 주인공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금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조선후기 때 바로 서원 그리고 향교 성균관 유생명부가 바로 청금록 푸를 청자 비단금자 이거 푸른 비단 이거 아닙니다. 뽀대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양반 유생들의 성균관 향교 서원 유생명부로서 럭셔리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제지 사족들의 기득권 유지 노력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청금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합격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선물까지 보여드렸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드렸습니다. 강의 듣다 보면은 어떤 팩트만 가르치다 보면은 죽은 역사가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고 또 의미 평가 이런 걸또 당연히 해야만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저와 다른 시각에서 역사 보는 분도 있고 제 수업 들은 분들 중에 학교 후기 보면 역사 교육이나 사학을 전공해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도 많습니다. 저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고 또 제가 강사이고 저 또한 인간이다 보니까 수업하다 보면은 여러분 생각과 좀 다른 어떤 뭐 사회에 대해서 또는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 했을지라도 좀 허물이나 좀 실력 또는 또 실수했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봐주고 아 재난길도 한 인간이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수업 듣는 분 중에서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20대, 30대 초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말도 그냥 존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너그리 그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고 늘 학생들을 존중하고 제 수업생들한테 늘 아까 여러분하고 저는 한 편입니다. 합격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기뻐하는지를 그러면 누가 내 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본인이 가장 행복할 것이고 기쁠 것이고 저 역시 여러분 합격하면 제 명예가 올라가고 학격패를 통해서 주는 게 가장 제 삶의 강사로서 보람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 강좌에서 일단 보고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또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알겠죠? 학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것으로서 모든 2.0 올인원 강좌 완강했고 마무리된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더 그동안 다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3.0 기출이나 포켓 암기 노트나 필기 노트 앞쪽 이런 데 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